4년제 대학 재학 졸업자들 여러분들 이제 취업난에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경우 이런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물리치료 IT 배우겠다. 그러니까 4년제 지금 졸업해가지고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거기 갈 이유가 뭐냐? 수도권에 위치한 A전문대 입학 처장은 들으면 깜짝 놀라만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 졸업생도 전문대에 재진학한 사람이다. 이런 거 있네.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 기사 읽기인데 거의 축하월드시군요. 녹화월드죠 여러분들.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생업 대입병 이후에 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려하게 됐을 때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취업난 뭐겠습니까? 1997년 여러분들 IMF 있는 거 모르면 여러분들 거의 현대사 포기하세요. 한국사 28.2하거든요 오킹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저성장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취업난은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였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최근 이제 코로나랑 합쳐지면서 이 취업난이 어떻게 강화되었고 지금의 어떤 방편들 그리고 현황들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졌잖아. 그래가지고 또 취업난의 현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몇 개 좀 준비했어요. 일단 취업난 반영 신조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몇몇 용어들 여러분들 미리 아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라고 일단 채팅창에 좀 도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광탈이 여러분들 취업난 반영 신조어가 맞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써요. 대학도 불합격하면 광탈이에요. 팡탈, 광탈절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조사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날. 사실은 웬만하면 면접 가면 붙은단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5급 자체도 이제 1차 통과하면 2차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행정고시 3차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들. 아무튼 어떤 전형인데 면접까지 갔을 때 내가 떨어질 거 아닌데 팡탈절이 될 수 있습니다. 호모 인터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턴만 무한반복이야. 이제 6개월간 180만원. 심지어 저는 어떤 인턴도 봤냐면 급여를 안 주는 인턴도 봤어. 아주 무지성적인 인턴 생활도 봤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챙겨주는 인턴인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노동청에 좀 신고 좀 하시고요. 호모 인턴스식 운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좀 있고 문송합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 난 진짜 1년에 한 번씩 외쳤어. 여러분 중요한 게 2009년인가 그때부터 사실 교육 편제적으로는 사실은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어요. 편제적으로 없어졌는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런 워딩들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그렇게 쓰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정확히 팩트적으로 얘기하면 교육 편제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문과 이과가 너무 찰지긴 합니다. 찰지긴 하죠. 그리고 문이과를 구분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 그 이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몇몇 아시아 국가들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런 측면들 한번 이 정도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통계자료 들어가기 전에 몇몇 개 좀 더 자료 좀 짚어보죠. 현문 광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현문 광문? 현문은 2017년께 온라인상에 등장해 최근 일부 대학 커뮤니티와 대학 입시 커뮤니티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처음에는 학부 과정에서 수학 계산을 하지 않는 전공인 점에 초점을 맞춰 좁은 의미의 진짜 문과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취업률이 저조한 인문사회 계열 학과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문과 내부에서도 현문 광문이라 해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 이런 심지어 취업난에 이어서 대학생들이나 20대 30대 심리까지 반영되면서 이렇게 다툼까지도 번지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좀 격렬하게 지금 최근에 어떤 그 2010년대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올해의 자료 좀 드릴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6만 3천 명, 전년보다 18만 명 감소.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 야,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여러분들 1년 만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41만 명, 25.2% 불어났다.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거의 많이들 쉬어요. 특히나 15세에서 29세 거의 20대에는 자립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지금 제 주변 친구들도 외대부고에서 이제 문과 최상위권 흔히 말하는 유수한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하지만 취업 불경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상반기 서류 전형 결산 평균 14회 지원에서 합격률이 12% 10%에 불과합니다. 최종 합격이 12%가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 12%야.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합치면 여러분들 50개 60개씩 던진 사람도 있잖아. 이 중에 여러분들 합격률 자체가 10%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서류 전형이고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 적게는 3차 많게는 5차까지도 이게 여러분들 대기업 면접 쭉쭉 이어지잖아. 추가적인 원인 자체가 코로나로 채용 공고 자체가 줄었다. 코로나가 정말 컸죠. 2021학번 친구들의 어떤 그 대학 생활을 못한다는 거에 한탄 이런 부분도 크지만 20대 중반이나 후반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딱 취업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 공고 자체가 없어요. 나중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채용 자체를 정시 안 하고 수시로 뽑아.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 채용 있단 말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난 깜짝 놀랐다. 자기가 몸을 던질 곳을 이렇게 대학교 에타에 코인 게시판이 생겨요. 취업이 안 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돈 벌 궁리가 없다 나름의 판단. 사실상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가 없을 때 빨리 땡겨야 된다. 그리고 뭐 요즘은 또 낮아진다 언젠 또 높아진다. 저는 이제 주식하고 코인을 안 했다 보니까 롱이냐 숏이냐 이런 어떤 랄롯이군요. 진짜 주식하고 비트코인 열풍 이게 진짜
엄청나다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원으로 좀 도피성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도 진짜 많아요.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아서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석사, 박사, 박사 취준할 때 학교를 걸쳐놓은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감성일 수도 있겠고, 예술하고 인문학 분야 이런 쪽에서는 아무리 고학력적으로 대학원까지 쌓아도 직종의 비중 자체가 낮은 데다가 교수 인력 적체까지 심해 다른 분야까지 상대적으로 진로가 제한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저성장이나 사회적 구조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적고 완전 직격탄을 먹은 거죠 사실은. 양지의 일자리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진단. 서울대학원 이런 쪽에서도 학부가 비서울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문과 쪽에서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취업난이 이렇게 심한 세태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재학 졸업자들 여러분들, 이제 취업난에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경우 이런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인원을 못 채워서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이제 다뤄드렸었는데, IT라든가 나중에 나오는 이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분야들에는 전문대에 대한 인원 충원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업 기술자 직접 가르치고 방학 때 현장 실습 가능 장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물리치료 IT 배우겠다. 그러니까 4년제 지금 졸업해가지고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거기 갈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실내 디자인학과 갈 바야 시공 관련 학과를 찾겠다 전문대에서. 그런 이제 기술을 배우겠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전문대로 유턴 입학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수도권에 위치한 A전문대 입학처장은 들으면 깜짝 놀라만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 졸업생도 전문대에 재진학한 사례.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거는 꽤 유의미한 자료다. 대학에서 배운 소양 가지고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 구조인지 이런 것들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문송합니다. 우리가 문과에서 진짜 인기 있는 거 뭐였어? 보통 이제 경제학과, 스카이 경제학과 이런 데 진학한 애들은 한국은행을 꿈꿔요. 한국은행이 엄청 안 뽑거든? 거의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게 최상위권 스펙을 쌓고 거기서 여러분들 학점 받고 스펙을 쌓고 해도 한국은행은커녕 여러분들 시중은행도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지금. 심지어 디지털 부분이야. 채용 자체가 아예 방식이 달라져 버려. 신한은행은 디지털 ICT 수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제 B2B 영업, 기획 관리, 문과적 소양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서비스 발굴. 저는 요즘 그 뱅크샐러드라는 앱 쓰고 있거든요. 핀테크, 금융하고 기술의 합산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잖아요 사실은. 모바일로 다 처리하고 그런 거에 맞는 인재를 뽑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소양평가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실력을 배출할 수 없는 사람이면 문과는 거의 은행을 진출한 것도 되게 힘들어진 구조다. 우리 상위권 친구들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되게 주변에서 많이 준비하는데 저도 지금 들어간 친구 한 명? 그러니까 빅데이터 하니까 막 통계학과의 유망성 이런 것도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경영경제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진짜 거의 여러분들 너무 빡셉니다. 예, 너무 빡세요. 네카라쿠베 아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이거 지금 여러분들 예전 8대 대기업하고 약간 달라. 지금 되게 인기 촉망받는 분야. 개발 자 들어오면 여러분들 6천 뭐 신입 연봉 박아주겠다 이런 여러분들 기사들이 속출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길 가기 위해서 문과 친구들도 코딩 교육을 받고 인강이라든가 비대면 과외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코딩 파이썬식 운영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기가 어떻게든 개발자적인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되게 핫해. 개발자를 엄청 뽑아요. 근데 사람이 없죠. 왜 와? 이과 최상위권 어디 가죠? 의치한 약수 갑니다. 문과 어디 가죠? 어딜 가? 갈 데가 없어. 문과는 여러분들 일단 몰라. 그래서 요즘 뭐겠습니까? 컴공이 터지잖아. 컴공 입결이 터져. 이 시류를 읽고 여러분들한테 컴공이 터집니다 요즘. 난리나요. 이제는 8대 대기업이야. 삼성, SK, 저리 가라. 네카라쿠베. 여기 개발자로 들어가면 어우 초봉이 장난 아니잖아. 아 이 문과든 이과든 이제는 개발자. 중고교에서 SW 교육,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교육도 되게 많이 실시하고, 대학가에서 여러분들 수시 실기로 뽑을 때 이제 그 SW 전형도 만든다고. 지금 되게 전형이 많다고 또 합니다. 취업난 속에서도 희망 기업은 존재하고 이런 식의 유망 분야는 존재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들. 취업난이 가고 구인난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 지금 시청자 보는 사람들까지, 예.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까지 잃어버린 세대야. 너무 안타까운 세대죠. 이 세대가 넘어가면 지금 초딩? 지금 자라나는 젠미들은 괜찮다 이런 말도 좀 오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에 빗대는 비유가 되게 많은데요. 2028년에 구인난. 제가 2028년이면 7살 더 먹어야 되는데 33살이야 그때 가서 뭐해? 그때까지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이거 럭키 백수가 될지 언럭키 여러분들 오수생이 될지 이거 지금 망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7살 더 쳐서 34살인데 이제 결혼 정년기예요. 그럼 나 이제 비혼주의자가 되라는 거야 뭐야. 이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분석을 누적 전망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무려 38만 5천 명이 부족할 거라 그래. 조금 더 끄집어 보겠습니다. 고령화와 그로 인한 대량 은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지금 꽉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가 진행되면 지금의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가 곧 기업들의 구인난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어서 옵셔야 기업들이 야 이거 빨리 좀 와줘 이런 시대가 다시 올 거라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2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인데요. 방금처럼
것처럼 2028년까지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는 총 717만 9천 개가 쏟아질 거라 내다봤다. 반면 취업시장에 나오는 구직자는 679만 명.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60세 이상 은퇴자가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학령인구, 사람이 더 줄어드는 초등학교 여러분 10명, 20명 교실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0%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이 일본에 많이 빗대. 저도 일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본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리보다 약간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겼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90년에 얘네가 청년 실업률이 12%야. 우리나라가 9.3%대 이렇게 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와리가리 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죠. 이게 2010년대가 돼서 이제 2011년 11%를 넘었던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들 꾸준히 하락해서 4%까지 안착을 했다는 거. 엄청나게 줄었죠. 심지어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 경향성을 읽어가지고 일본의 한 IT 회사에 취직한 분도 계세요. 지금 30대 딱 중반이시네요. 한국에서는 이력서를 30군데 넘게 썼지만 취업을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10개월 정도 언어를 배우고 이것도 엄청난 노력입니다. 코딩과 프로그램이 와 이거 벌써 이거 지금 여러분들 5년 전 지금 트렌드 5년 전 빠르게 발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직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구인난의 시대가 올 거란 전망에 힘을 얻는 이유로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쩔 건데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어. 지금 약대가 1700명 늘어도 애들이 긴장하는 게 뭐야. 약은 다 이렇게 뭐, 뭐 AI가 띵띵띵띵 빠바방 타이틀 빰빰빰 빠바방 약을 제조할 때 AI적으로 여러분들 알파고적으로 입력만 하면 따다닥 따라라 이런 일단 전망들이 있는 상태고 일례를 들어서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요거는 사실은 지금도 되게 이제 경기도 이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봉사활동을 했던 곳이 이제 경기도 시흥시였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족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그 센터도 잘 돼 있고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준비가 우리는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의 유입에 있어서 섞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통일은 언급 안 되게 되게 좀 통일을 좀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고요. 일자리 해외 이전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규제가 너무 많잖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우리 여기서 일하고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려. 외국 떠나버려서 거기서 여러분들 차린다든가. 그러면 다 나가겠지. 내수 망하고 외국으로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벌이면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1년 2년 3년 앞에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지금 고등학교 때 어떤 전망이 있고 어떤 직업이 지금 여러분 유망하고 취업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구인난이 올까 안 올까 누구도 여러분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감각이 있을 거고 그 감각을 믿고 자기만의 잘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믿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대 때 20대 초반에 다시 생각을 바꾸고 원점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간이니까 10대 때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질주하는 그 능력치도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 좋은 경험치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꼭 드리고 싶네요. 일단 취업난 관련 여러분들 기사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